하나뿐인 공상공산 803에 가서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좋은 일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라고 좋게 해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초코방에 들고 가야 되지. 다리 떨어지면 좋대잖아. 올라가야죠. 다리가 빠져도 의심하고 올라간다 하면 올라가야지. 옛날에 원만이 반매옴, 누가리 알지? 원만이 반매옴을 죽이려고 적군들이 803에 잠복을 했는데, 온만이 반매옴을 살리려고 8명의 공신들이 온만이 반매옴하고 똑같이 옷도 입고 머리도 밀고 그렇게 해서 8명의 공신이 죽었다 하여 803이라. 그래서 갓바위가 있는데 갓바위에 가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의 소원은 다 이루어준다는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죠. 이제 803 초입입니다. 1시간 반가량 올라가면은 정상이 나오는데 올라가 봅시다. 사부작 자세히 걸어가시지, 형님. 그래. 아이고, 힘들다. 허리란 싹 하나. 허리가 많이 아프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365계단을 가야 되고요.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는 갓바위 약사 여러분. 할 수 있죠? 해야죠. 계단이 엄청 가빠라서. 이거는 계단다입니다. 조선 계단이 이리 돼 있어요. 이 계단은 계단다입니다. 그래도 좋은 뜻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힘내자, 얘들아. 제 장사 대박. 또 돈 많은 여자 만나게 주세요. 그건 너무 길다 개새끼야. 길자가 짧게 좀 해라. 로또 기업 부모님 건강.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올라올 때 일부러 땀을 흘리면서 갖고 왔는 게 공항면을 사갖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날짜 적고 시청하시는 분들 다 좋은 일 있으라고 적어갖고 저 공항면 올릴 거예요. 유튜브 참여 시청자 모두 이래갖고 올리고 여러분들 내려갑시다. 여기 우리 참석을 시청자 분들 대박하시라고 여러분들 좋은 일을 받으하길 다 기도합니다. 여기 타면서 다 녹을 거예요. 여기까지 했네요. 마음도 홀가분이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만 있고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부처님한테 불 들어갑니다.